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에 뭐니뭐니 해도 뭐 일단은 그 AI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고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단은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지난주 후반까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FOMC에서 점도표를 이제 그 일정 부분 수정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시금 통화정책회의가 AI 이슈보다 더 큰 파장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좀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던 일단은 금리 이슈가 시장에 다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이슈로 좀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일에서 2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날 새벽이 되겠죠. 물론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금리가 동결이 되겠지만 이후 이제 파월 연준의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일단은 금리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국내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단연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도 일단은 21일 날 AI 기능이 탑재한 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관련된 이슈가 한 주간을 좀 지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상치 못했던 통화정책과에 관련된 금리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수급 및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국지간 이벤트가 있는데요. 일단 수급 및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좀 가장 강했던 업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조선업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국내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 하면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조선 업체들 하나우선이라든가 삼성중공업, HD현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났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 가능성이 일단 좀 제기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일정 부분 기회가 좀 됐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부근은 일단은 유가와 원임의 강세로 우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과도한 우려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우션 같은 경우 전년도 7월 달에 4만 원대 넘었던 주가가 올해 초에 이제 2만 2천 원대에 머물다가 지난주에 와서 한번 올라면서 2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 등이 수급과 실적 개선 또한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 이런 것과 우호적으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가 흐름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난주 하나오션 같은 경우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관이 한 주간에 약 17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약 50만 주 정도를 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이번 주에도 일단은 AI 테크 쪽으로 집중됐던 수급이 조선주 쪽에도 계속 온기를 불어놓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과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조선주인 하나오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과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 가운데 하나오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지난주에 좋아진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